입장에서는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이 유한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 첫 경기에서 당했던 이 패배에 대한 생각을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빨리 지워야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쉬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보강을 했을 겁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유한수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홈코너의 유한수 그리고 청코너의 정지현입니다. 그렇죠. 역시 체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렇죠. 유한수 선수지요. 게다가 지금 정지현 선수가 경기를 많이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략하고자 하는 유한수 선수인데요. 유한수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유한수 선수. 그렇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한수 다시 한번. 그렇죠. 계속 몰아붙여줘야 돼요. 정지현 입장에서는 역시나 본인의 장기인 그라운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패시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패시브는 정지현이 맞습니다. 정지현의 자, 첫 번째 여기서 패시브. 그렇죠. 또 밀어붙여야죠. 네. 두 번 연속 따야 됩니다. 예. 버팅을 당했죠. 아 그렇죠. 지금 버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심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몰아붙여야죠. 정지현, 유한수. 정지현 선수는 밀어붙이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네. 유한수는 역시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뛰어난 지구력을 바탕으로 그 부분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지현도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렇죠. 공격적인 부분은 유한수. 그리고 이번엔 정지현의 패시브를 초이스. 받으면서 네. 초이스를 가져옵니다. 빠트. 아, 피가 아 지금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빠르게 지혈을 위해서 의무 트레이너가 직접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한수 선수 오전에 2차 선발전 때 네. 1회전에 패한 게 좀 정신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을 그렇죠. 것입니다. 이제 1회전 1분이 지나고 있을 때까지는 유한수 선수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패시브 두 개를 유도했고 그리고 지금의 초이스 상황 전에 지금 지혈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기 초반에 정지현 선수가 밀리고 있죠. 네. 파테르 공격을 네, 선택한 공격 어떻게 유한수 공격을 시도할 것인가. 자 세컨에서는 작전을 들어가서 그렇죠. 네, 주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등에 그렇죠. 그렇죠. 손이 정지현 잡기 전에 들어갔죠. 네,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주심이 네. 확 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공격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지현이 빠져나옵니다. 아, 날렵합니다. 네. 유한수 선수 그런 찬스를 놓치네요. 자 유한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에 지금 네 지금 그렇죠. 저렇게 유한수 상황이 머리 뒤쪽에 손이 끼어있던 부분 다시 빼줬고요.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정지현 선수가 패시브를 얻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유한수 그렇죠. 선수가 실점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노리고 정지현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한수 어깨 다툼 전혀 힘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아 신경전이 실만한데요. 네 지금도 다시 한번 똑같은 부위에 출혈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찢었어요. 네 지금 이마가 좀 많이 찢어졌네요. 급하게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조금은 더 체력 회복에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정지현 선수는 약간 유리하다가 네. 봐야죠. 지금 유한수 선수 입장에서 마음이 급합니다. 하지만 절대 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몰아붙입니다. 유한수 겨드랑이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지현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스탠드에서 힘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다시 패시브 하나, 패시브 하나, 패시브 하나 당했죠. 유한수가 첫 번째 패시브를 받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은 땀이 이제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지현 선수도 얼굴에 상처가 지금 많이 나 있어요. 네. 경기가 격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선수들이 뭐 출혈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심이 계속해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66kg급은 올림픽에 가서도 메달 획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종목이 그렇죠. 체급이 바로 이 체급입니다. 아 지금도 정지현 선수 얼굴에 출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경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얼굴에 난 영광의 상처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생명 김인석 코치도 일단은 계속해서 유한수 선수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데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유한수 선수가 첫 경기에서 패배했던 그 부분을 빠르게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빨리 같아요. 잊어버려야죠. 네. 경기 다시 재개됩니다. 1회전 중반이 지났습니다. 강한 어깨나 그렇죠. 투어. 그렇죠. 밀어붙여야죠. 상대 힘을 역으로 쓰고 있는 유한수. 발끈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한번 그렇죠. 필요성이 있는데 유한수 정지현. 정지현 선수 뒤로 안 밀려고 하지만
요령껏 지금 네. 옆으로 좌우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오히려 유한수 선수에게 패심을 주는 거죠. 자, 유한수가 패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초이스를 가져가게 된 정지현. 지금 1회전 종반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굴러가게 되면은 실점을 하게 되면 2회전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 1분 3초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현이 과연 본인의 장기인 그라운드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다시 한번 일단 출혈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한수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가, 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1회전에 가장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정지현의 장기인 들어넘기기가 한번 기회를 왔습니다. 네, 예, 한번 기회를 왔는데 첫 번째 찬스에서 유한수 선수는 살리지 못했고, 정지현의 첫 번째 찬스 어떻게 찬스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네. 승패의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날렵하기 때문에 반격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유한 선수는 빠져나올 태세보대도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배 깔고 아래쪽에 들어갔는데 정지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면 안 됩니다. 들리면 안 됩니다. 정지현 정지현이 따라 올라가면서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 유한수가 버텨냅니다. 네, 시간이 짧았습니다. 유한수가 버텨내면서 본인의 위기를 본인 스스로 벗어납니다. 아, 양 선수 얼굴에 피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 격렬하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출혈 그만큼 양 선수는 리우행 티켓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지현 선수 삼성 상망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한수 선수가 그 체급의 우승자가 되었고. 자, 과연 유한수냐 정지현이냐 강하게 어깨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1회전에 어떤 선수가 점수를 가져가게 될지. 여기서 누구한테 패시브가 주어질 건지. 그렇죠. 누구한테 기회가 할 건지. 누가 또 기회를 살릴 건지. 역으로 이용하는 유한수 영리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네. 정지현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한수가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고 초이스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남은 시간은 정확히 30초. 과연 이번 파트를 공격해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 유한수? 아, 지금은 호각을 포지션. 보기 전에 예, 포지션을 해야죠. 네. 정확히 등에 두 손을 그렇죠. 예. 두 손을 등에 대고 나서부터 공격이 가능합니다. 등에 올려놓고 나서 자, 정지현 빠져나옵니다. 날렵합니다. 유연성 대단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20초 남아 있습니다. 유한수, 정지현 좀 더 밀어붙여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패시브로서 한 점 앞서 있는 유한수인데요. 조금 좌측으로 돌아줘야지요. 그렇죠. 정지현 선수 우측으로 돌아줘야 되고요. 두 선수 모두 경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좌우측 모든 부분에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회전 1회로 종료가 됩니다. 패시브로 1점을 가져간 유한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예, 2회전 들어서 정지현 선수가 패시브를 하나 얻게 되면 1대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유한 선수는 방어적인 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지시와 지도와 겸해서 지금 출혈에 있어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양 선수인데요. 아, 여기서 강한 힘 다툼. 그렇지. 요령껏 움직여주죠, 정지현 선수. 아, 소위 말해서 이 파이팅 넘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유한수. 레슬링에서 또 이렇게 보여주면 상대방 기선제압도 중요하겠죠. 네, 유한수 선수 본인이 따온 올림픽 쿼터를 네. 정지현 선수에 넘겨줄 거냐, 자기가 가지고 갈 거냐. 앞으로 3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B매트의 경기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 있는 모든 관중들은 이 A매트 그리고 이 동그란 속에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이 두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홈코너 삼성생명 유한수, 청코너 울산 남구청의 정지현. 1회전은 1대0으로 유한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이 지나면 리우행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그렇죠. 정지현. 정지현 선수 급해졌어요 지금. 정지현이 더 강하게 몰아붙여봅니다. 하지만 유한수도 그렇지. 밀리지 않습니다. 야, 양쪽 겨드랑이 팠습니다 유한수 선수. 자, 지금도 찬스를 놓치네요. 팔이 들어간 이후에도 겨드랑이 움직임이 빠릅니다. 아래쪽으로
중앙으로 나와야죠. 양선수다. 두 선수 쉬지 않습니다. 아, 두 선수 대단한 체력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끊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출연의 부분에서 역시나 다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인 27초 과정은 정말 치열한 몸싸움을 보여줬습니다. 아, 정지현 선수의 지혈을 하고 네. 나와서 경기 흐름을 잠깐 끊어도 안 돼요. 주심은 지금 출혈이 조금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지현이 2회전 시작과 동시에 몰아쳐왔습니다. 계속 몰아붙여야지. 주현 선수는 30초가 지났습니다. 네, 정지현 선수 지금 어떻게 요령껏 들어오는 선수. 자, 위쪽에서 잡은 것은 유한수. 하지만 빠져나오는 정지현. 움직여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지현 선수는 다시 한번 왼쪽과 오른쪽. 워낙 유한 선수가 체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힘을 밀어붙여 봅니다. 유한수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기구력이 좋은 유한수가 조금씩 유리해지나요? 정지현. 자, 힘에서 유한수가 조금씩 앞서는데요. 저 장면에서 한번 끌어줘야지. 그렇죠. 앞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힘을 역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밀다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 잘하고 있어요. 자, 유한수가 몰아붙였는데 여기서 정지현이 패시브를 얻습니다. 예, 역시 체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지현, 저기 유한 선수 다시 한번 패시브를 얻으면서 점수는 2대0. 그리고 역시나 유한수 파테르 공격을 선택합니다. 예, 작전 잘 먹히고 있어요. 작전이. 네. 자, 유한수 이제 남은 시간이 2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등 위에 손을 올려놔야죠. 네. 등 위에 손을 올려놓고 또 정지현 선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세가 접으시오. 네. 이번 파테르 공격에서 득점을 성공하게 된다면 유한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득점이 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승리를 확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정지현. 뚫고 나오면 유한수가 누릅니다. 잡았습니다. 잡고 잡았습니다. 정지현 튀겨줘야죠. 유한수 아랫발을 튀겨줘야 됩니다. 유한수 왼쪽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저 지금 뒤로 올리고 있는 완벽하게 들리지 못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정지현입니다. 또 물어붙여야 돼요. 유한수. 유한수 입장에서 좋은 기회를 놓쳤고 정지현 입장에서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유한 선수가 파타를 받게 되면은 정지현 선수가 워낙 파타를 공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한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패시브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요. 패시브를 조심해야 돼요. 아, 자,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것이냐. 그 패시브가 나왔고 지금의 이 파타를 공격이 이 경기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라운드 기술이 들어와야죠. 뛰어난 정지현. 아, 선수는 심판이 나가기 전 나가라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센터로. 네. 자, 그라운드 기술이 뛰어난 정지현. 여기서 방어냐? 그렇죠. 공격 성공이냐? 여기서 누가 리우 올림픽 비행기를 탈 것이냐? 이 파테르 공격에서 리우의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을 올려야지 등에. 남은 시간은 1분 22초. 앞으로 튀어나갈 유한수가 먼저 잘 깔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들어갔습니다. 정지현 아랫배를 붙여야죠. 아랫배를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유한수가 잘 버티고 붙여시고. 있는데요. 정지현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유한수. 정지현 하지만 여기서 들질 못했습니다. 유한수가 위기를 탈출합니다. 정지현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상황, 유한수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한 선수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자세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승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50초 남은 상황. 양 선수 모두 일단은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2대1 한 점 차기 때문에 어떤 점수가 1초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정지현이지만 잘 버티고 있는 유한수예요. 낮춰야지요. 자세를. 자, 이제 남은 지쳤어요. 시간 30초입니다. 양 선수 지쳤어요. 지금 정지현 선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워낙 유한 선수가 초장부터 흔들어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20초만 지나면 리우의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정지현과 유한수. 이제 남은 시간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현 입장에서는 아쉬운 시간이 흘러가고 유한수는 남은 3초, 2초, 1초.
네. 경기 종료됩니다. 유한수가 1회전 탈락을 1회전에 패배를 했습니다만 최종 선발전의 승리를 거두면서 리우엔 티켓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본인이 따온 쿼터 본인이 가지고 리우엔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죠. 자, 정지현 입장에서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그 그라운드